이렇게 잡식성의 야행성 동물이기도 한 너구리. 그만큼 너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어둡고 그늘진 곳이라고. 아, 야행성이군요, 너구리가.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 늘 어두운 곳만을 찾아다닌다는 녀석.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있구나. 그래서 주연이는 하루에 두세 번씩 바람이 불고 어두운 방에 혼자 놔둔다고 하는데. 너구리 방에 놔뒀어? 야행성이라서요. 일부러 저기다 놔놨어요. 이제 어두운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해도 과연 바람이가 집에서 자라는 게 괜찮은 걸까? 야생동물인 너구리, 집에서 길러도 위험하진 않나요? 광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광견병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거죠. 사람한테 치명타라고요? 광견병은 아무리 새끼라고 해도 어미가 감염됐을 때 그 위험 수위는 결코 만만치 않다. 급한 마음에 찾아간 병원. 정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아빠. 바람아, 알았죠? 바람아. 선생님, 바람이 상태가 어떤가요? 광병 증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침을 지지지지 이렇게. 예. 눈이 빨개지고 막 그런다. 근데 지금 그런 증상 없었잖아요. 예, 아직. 예. 제가 보기에도 외관적으로 봐서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지금요. 다른 이상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너무 건강한데요. 페이스만 좀 차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방구 맞고. 예, 맞아요, 맞아요. 일단 놀란 가슴은 쓸어내린 가족들. 나중에라도 아프지 말라고 동물들이 가장 먹기 싫어한다는 이 약을 먹였는데. 약을 저 팀에서 먹어? 약을 씹어 먹어. 마지막으로 예방주사 한 방 꼭 맞아주고 나니 바람이 병균 침투 이상 무. 바람이 건강은 이제 걱정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벌써 몇 시간째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녀석.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나가고 싶은가 보다. 엄마 그리워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마 엄마가 보고 싶어 저런 것 같아요. 바람아, 엄마 보고 싶어? 어? 바람아. 얼마 전 진돗개가 새끼를 낳은 이후 이런 행동을 더 자주 보인다는 바람이. 정말 녀석은 엄마 품이 그리운 걸까? 과연 바람이의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바람이가 처음 발견된 곳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 행여 사람이 있어서 어미가 못 오는 건 아닐까 싶어. 저기 멀리서 지켜보는 기현이와 아빠.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안쪽으로 막 지금 뚫려뚫려 쳐다보고 있잖아.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건만 끝내 어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작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어미 잃은 어린 너구리 바람이. 하지만 이젠 바람이는 혼자가 아니다. 어린 바람이가 숲속의 바람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는 아빠와 기현이. 바람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너를 꼭 자연으로 보내줄게. 바람아, 형아가 갈 때까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바람이가 그날 들은 휘파람 소리 속엔 분명 행복의 바람이 실려 있었던 건 아닐는지. 야, 저는 처음에 뭐 이름이 바람이 바람이 그래가지고 또 제 딴에는 또 얘가 나이도 어린데 바람을 펴서
바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휘바람 소리 듣고 와서 바람이군요. 아, 예. 동물이든 사람이든 정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마음은 모두 다 느끼는가 봐요. 아무튼 이 바람이가 아빠와 기현이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내년 봄에는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구리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일은 좀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길들여지지 않는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만있자. 그러면 이 바람이가 애완너구리 우리나라 1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저 기현이 학생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내 안에 너 구리 있다.